이번 시간에는 전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 효과 중에서 모든 비디오에 즐겨 이용하는 전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자, 먼저 타임라인에 비디오를 자, 1번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반론 그림하고 또 여기 보면은 비디오도 하나 갖다 나가게 되겠지요. 자전거 타는 이거 하나 선택하고 개별 선택은 컨트롤 누르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되지요. 다음에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이거를 선택해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1트랙에 갖다 놨습니다. 자, 이 화면이 좀 그거하지요. 이때는 화면을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이도록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 트랙의 여기는 다른 그림을 갖다 놨겠습니다. 요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거예요. 클릭하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컨트롤하고 선나지 해뜨는 장면 요거 클릭하고요. 선 해지는 장면 이세 개를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 해서요. 이 트랙 타임라인에 갖다 놨습니다. 자, 이런 보면은 요 화면은 스케이트보드인 동영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스틸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시다이 먼저 트랙에 있는 클립을 암흑기를 선택하면 선택해서 요 미디어 콘텐츠는 오지요. 요서 미디어 콘텐츠 이래 해도 되지만은 여기 보면은 요거를 누르면은 전체가 다 나옵니다. 요리를 요거를 또 요거로 꺽쇠를 누르면 메뉴가 숨기지고요. 탐색창에 숨기지지요. 이걸 다시 탐색 보기로 하면 놓습니다.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보시다. 이 트랙의 클립을 뭐 아무 클립이나 뭐 선택에도 관계없습니다. 선택해서 선택하면은 요 보면은 버튼에 요래 있죠. 요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 위에 변환이죠. 변환, 이 전환룸, 전환하는 룸이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면서 여기 버튼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이 오는데 요 화면 중에서 요 화면은 이 버튼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 버튼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우선 이 버튼부터. 이 버튼은 무슨 버튼인가 하니 모든 비디오에 즐겨 이용하는 전환 효과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 전환 효과를 일일이 적용 안 하고 일괄적으로 즐겨찾기 여기 있는 여기 즐겨찾기 있는 이 비디오를 무작위로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모든 클립에 이 클립 이 클립 이 클립 또 밑에 이 트랙에 있는 모든 클립을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클립을 선택해서 자, 이래 가지고 전환룸을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뜨지요. 요런 화면이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입니다. 요 보면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모든 비디오에 즐겨 이용하는 전환 효과 적용. 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네 가지 화면이 저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하는데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네 가지 메뉴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접두번호 전환. 이거는 무슨 말인고 하니, 각 클립이 맨 앞쪽에, 트랙의 맨 앞쪽에 있는 그 클립의 전환을 두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해봅시다. 접두번호 전환. 이러면은 접두번호. 이 트랙에서는 이 클립이 제일 앞에 있지요? 여기도 적용되고, 이 트랙에도 적용됐고, 또 3트랙에 또 무슨 이미지나 비디오가 있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보시다. 되돌려주고요. 다음에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미디어 컨텐츠에 선택한 다음에 전환 누음을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지, 또 버튼이 뜹니다. 이거를 눌러보고, 이제 전미 번호 전환해보죠. 전미 번호 전환은 전미, 제일 끝에, 이 말이에요. 제일 끝에, 각 트랙의 제일 끝에 변환 효과를 주는데, 이 변환 효과는 절개 찾기 있는 여러 가지 이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이고요. 자, 그럼 1트랙에도 되겠고, 2트랙에도 여기 생겼지요. 요래, 다 생겼습니다. 자, 되돌려 주겠습니다. 컨트롤 Z를 해도 되고요. 다음에, 또, 아무 트랙이나 선택을 해서, 클립을 선택해서, 다음에, 미드룸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그 다음에, 전환 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은, 또, 아까와 똑같은 요런, 버튼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모든 비디오 절개찾기 요. 그래, 모든 비디오 절개찾기 전환 효과 적용하는 거는, 이 1트랙, 2트랙, 이 3트랙, 어디든지, 비디오나 스틸 이미지가 있는 모든 미디어를 다 절개찾기 전환 효과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다음에는 앞에는 접두번호 전환, 접미번호 전환 했지요. 자, 크로스 전환해 봅시다. 크로스 전환해 봅시다. 크로스 전환하면, 자, 각 트랙에마다 1트랙에서는 1번 클릭과 2번 클릭 사이에 이런 크로스 전환, 이런 표시가 있죠. 이런 표시가 나오지요.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에. 요것도 나오지요. 자, 여기에도 이런 표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표시가 나왔지요. 전환 표시가 요런 아이콘 비슷한 게 생깁니다. 이 크로스입니다. 자, 크로스는요, 그죠? 이 크로스는 이 전체 길이가 무슨 말이고 하면은 1트랙에, 2트랙에 있는 모든 미디어가 1분에 끝났으면 1분이 타임라인에 있는 시간 바 메뉴에 변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은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면 크로스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보면 1트랙에서 1클릭과 2클릭 사이에 가운데 요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보면은 겹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크로스라고 합니다. 전체 길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1트랙의 길이실도 2트랙의 길이 변동이 없는 걸 말하고요. 다음에 되돌리겠습니다. 컨트롤 Z를 해도 되고요. 다음에는 어느 클립이든지 이 트랙의 클립을 선택해서 바로 이건 이런 밑에 화면에 이 아이콘 안 뜹니다. 아까 그런 화면에. 그래서 미디어룸 이거를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요것을 클릭해가 다음에 전환 룸을 클릭하면은 요런 버튼이 생깁니다. 제일 왼쪽 걸 버튼을 마우스 올려보면 아까와 같이 모든 미디어의 절개 이용하는 전환 효과 적용.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절개찾기에 있는 내가 절개찾기에 갖다 놓은 이 썸네일 이것 중에서 선택해서 전환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클릭과 클릭 사이를요. 자, 그럼 이 클릭해 봅시다. 아까는 크로스 전환이지요. 크로스 전환. 이제 오버랩 해봅시다. 오버랩 해보면 크로스 전환과 오버랩 전환이 어떤 차이겠니? 오버랩 전환 해봅시다. 오버랩 전환 해보면 어땠습니까? 오버랩 전환하면은 아까는 크로스 전환은 이 아이콘 표시가 인재방 저 클릭 한 가운데에 있는데, 예? 이번에는 오버랩 전환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1트랙 쪽에 그 말미에만 대가 있습니다. 2트랙에도 말미에 대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겠네. 1트랙에서 2트랙으로 전환하지게 1트랙의 요 길이만큼 전환 길이 있는 만큼 요 2트랙 이이아 1트랙 클립이 첫 번째 클립 아까 이첫 번째 클립이 요만큼 요뭐 아이고 포시가 있죠. 요만큼 요 사이 여유를 두 번째 클립이 여기 겹쳐시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땡기지 붙겠지요. 요만큼 땡기지 그 얼마입니까? 요 겹친 만큼 전체 길이가 줄어지 붙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를 발견하지요. 우리가 저 크로스 전환을 사용했을 때와 보시다.
자, 되돌려 봅시다. 자, 클립을 선택하고, 미디어룸을 선택한 다음에 변환 효과를 누르랍니다. 변환 효과를 누르려면 이런 버튼이 생기죠. 이 버튼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모든 비디오 즐겨 이용하는 전환 효과 정용, 무작위로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각 트랙에 있는 모든 미디어에 다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 클릭해가 크로스 전환을 해보세요. 크로스 전환을 하면은 한가운데 생기는데 길이시 아무 변화는 없습니다. 밑에 것도 아무 변화는 길이가 변화는 없어요. 한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고 다음에요. 컨트롤 Z를 누르든지 되돌림표를 눌러서 원위치이고 다음에는 또 변환 효과를 이어서 아이고 생겼죠. 여기서 예, 오버랩 해봅시다. 오버랩 해보면 뭐냐니까 한가운데에 변환 효과 아이콘이 안 생기고 각 트랙에 클립의 앞 클립의 말매 이게 생깁니다. 여기도 말 두 번째 클립에도 보면 여기 생겼지요. 여기에 그러면 요 생긴 만큼 첫 번째 클립에서 요 생긴 만큼 두 번째 클립 요만큼 당기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당기진 길이가 줄어지 붙습니다. 여기서 그죠? 자, 요 위치인데 보이시다. 요 위치인데 요거는 지식이 보이죠. 전에 하기 적용하기 전에 길이지 붙지요.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접두 번호 전환 효과는 클립의 제일 트랙의 제일 앞에 클립의 맨 앞쪽에 전환 효과가 생기는 거고 전미 효과는 전환 효과는 각 클립의 트랙의 클립의 맨 마지막 클립의 끝에 말미 부분에 생긴다는 전환 효과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효과는 각 트랙에 인접한 클립, 앞 클립과 뒷 클립의 가운데에 전환 효과 생깁니다. 그렇고, 이제, 가운데 효과, 가운데로 생기기는 길이시는 변화가 없다. 크로스 전환 효과를 주면은, 그러면, 오버랩 효과를 주면, 오버랩 효과를 주면은, 각 트랙의 앞 클립과 뒷 클립이, 앞 클립의 뒷 클립이 이 변환 효과 준 만큼 고 길이신 만큼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덮었으니까 전체 미디어 길이가 끝에 보면은 타임라인에 보면은 전체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